네, 장관님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예. 아무래도 그 국민들께서는 지난주 선고한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우선 장관님과 검사 6인이 청구한데 대해서는 일단은 각하가 나온 것은 확인하셨죠? 그렇습니다. 예. 헌재 선고 취지를 보니 그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아서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 6인의 경우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 입법에 의해서 조정 배분할 수 있다. 그러므로 그건 국회 고유의 입법사항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일단은 공직자니까 인정을 하시겠죠?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. 네, 그리고 그러니까 존중하고 인정하신 것은 존중하고 맞겠죠. 거기에 기반해서 법률을 집행할 것입니다. 계속 질의하겠습니다. 네, 네. 그 뭐 법사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. 뭐 장관께서 이거 좀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위원님께서 열이면 열 물어보셨는데 네. 헌법재판소 9분 중에 4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. 그 4분은 거의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?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장관, 위원들께서 지금,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잠깐, 요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의 청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. 그럼 어쨌건 이거는 네 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께서 하셨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사과할 의향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?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.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. 네. 큰일 났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검찰청법과 어쨌건 형사소송법이 지금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예전에 이제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범죄 중 2대 범죄로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그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저희가 작년 내내 여기서 논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왜 도대체 깡패, 마약, 무고, 위증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. 법무부가 원래 재헌국회 때부터 그 검사들에 대해서 재헌국회 의원님들이 예정했던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에 다시 한번 충실하고 수사는 지금 경찰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뭐 15만이라든가 그런 조직들이 있기도 수사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장 일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이제 경찰 조직이고 검찰은 그 수사가 잘 되었는지 또 수사를 받는 국민이나 그런 입장에서 기본권을 존중해주는 역할로 다시 시행령을 갖다가 돌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? 왜 제가 말씀드린 깡패, 위증, 무고 이런 거 왜 지금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?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고 계신가요? 좋아요.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행령 안 바꾸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어쨌건 입법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고 부패라든가 이 경제는 특가법 적용을 받거나 또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거나 그런 다 예전 기준들이 있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계속 이와 같이 수사를 한다면 수사받는 사람 중에서 이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면서 또 청구를 무효확인 청구라든가 그걸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. 그 혼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입법 자체에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는 그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 한정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, 어떤 청구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고요. 그 뜻은 네. 아까 그 이미 여러 분들 앞에서 브리핑한 거라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분명히 입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인권보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의신청이라든가 위법 무효 확인 같은 게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. 예. 그때도 또 재판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? 예. 지금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에 아주 혁명적 변화를 갖고 오는 변화거든요. 그런 변화에 있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어떤 태생적인 어떤 그런 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그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문제
문제는 저는 그 시행령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익이 훨씬 더 증진됐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도대체 깡패 마야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공익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없다고 봅니다. 우리 이제 장관님이 참 아직까지도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요. 지금 거의 수사의 90% 이상은 다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검찰에서는 그것에 대한 검토라든가 기소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도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?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. 위증이나 무고 수사가 경찰에서 이루어지나요? 아니 200몇십만 건 아니 위증이나 검찰 위증이나 무고 수사가 경찰에서 구조적으로 가능합니까? 이런 거를 완전히 막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법정을 지금 검사가 들어가는데 위증 사건 자체가 검사가 수사 안 해가지고 기소가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세요? 통계적으로 별로 없을걸요? 당연하지 않겠습니까? 법원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자,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회에서 위증이나 무고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많거든요.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. 어떤 공익의 문제가 있습니까? 공익이 훨씬 증진되고 있죠. 게다가 최근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부분이 완전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죠. 깡패 마약 잡고 있고요. 이걸 다시 되돌리자고요? 왜 그래야 됩니까?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상대랑 단절해가 위증이라든가 보고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지시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위증 무고를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습니까? 위증? 알면서 왜 그러세요? 위증 수사를? 아니 검찰에서 위증 인지 건수가 1년에 몇 건입니까? 자 아니 건수를 자 위중 제가 건수를 말씀드릴게요. 예. 자 위원님 그런데 왜 그렇게 기소수를 막으려고 정리해 주십시오. 왜 막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? 왜 막으려고 그러신 거예요? 왜 막으려고 그러신 거예요? 자 정리해 주십시오.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